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교육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대학생들이 새로 개통된 호남 고속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특성화된 대학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서울에 살면서도 광주까지 오가는 고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은 학생들의 등교길을 1시간 이상 앞당겼습니다.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93분 만에 학교를 올 수 있어서 자주 집에도 갈 수 있고 가족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부터 대학교 입학생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X 개통으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호남대는 재학생의 1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점을 고려해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수도권 신입생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철 개통에 맞추어서 교육 전국화를 선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입시 학원들도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명 학원과 강사를 찾아서 학생들이 KTX를 타고 서울 학원가로 가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원들은 EBS 강사 등 유명 강사진을 발빠르게 초빙해서 이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광주로 출장 강의를 올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광주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KTX 개통이 지역의 풍속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